양념을. 네. 해서. 이제 요게 이제 간장에다가 조금만 불어나 좀 주무시겠어요? 네. 실파는 이제 요건 이제 조금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하나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썰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송송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간장에다 간장만 다 집어넣으면은 조금 짜져요. 그래서 제가 간장에다가 여기에다가 네. 간장. 네, 간장에다가 물을 조금 섞어서. 물을 섞어서. 네, 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마늘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네, 요런 건 이제 그냥 향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조금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송송 썬 파나 얹어서 조금 섞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다 뿌려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요것도 실고추도 위에다가 조금만 해서 이제 우리가 뿌려주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양념 간장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다 이제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좀 더 향이 나요. 참기름 여기 있습니다. 참기름 있습니다. 네. 참기름을 네. 마지막에 네. 참기름까지. 자, 그럼 버무려서 해서 담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옛날 생각나네요. 그 빨간 배고프고 진짜 반찬을 많이 싸놨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아. 네. 골고루 네, 이 정도. 뭐 이런 거 짜게 얹을 거 없고요.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색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 고추를 가지고 실고추를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깨도 이제 통깨도 좀 뿌려서 네. 놓고 네. 영양에 보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뱅어포와 뭐 그 건파레, 건파레 무침. 몸에 좋은 네. 두 가지 식재료 가지고 제가 무침을 만들어 봤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완성을 해봐야죠. 정원이. 네. 아, 오늘의 메인 요리 닭찜. 크으,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네.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네. 네. 여기에다가 물엿 제가 조금 한 숟갈 정도 이제 넣겠습니다. 마지막에 물고기 네. 직전에 물엿 넣어서. 넣어서 네. 윤기 좀. 아유, 좋죠. 오늘은 여기에다가 제가 네. 고춧가루 양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고추 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칼칼한 맛을 내줬습니다. 아, 제가 옮길게요. 제가 옮길게요. 제가 옮길게요. 네. 자, 옮기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네.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방법이 실제로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에요. 예, 이게 전통 음식이고, 예,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이제 많이 넣고 빨갛게 자꾸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자꾸 예, 매운맛을 자꾸 선호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요것도 맵지 않은 건 아닌데, 칼칼한 맛이 나는 거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멋진데요, 스님. 네, 아주 정말 또 닭찜 향이 또 네, 아우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에도 좋고 맵고 짜지 않은 닭찜. 정말 좋은 약재들 들어가는 닭찜. 그리고 아주 별미 요리가 될 것 같은데 뱅어포 건파리 무침까지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닭찜과 뱅어포 건파레 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찜은 먼저 터막낸 닭을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 후 소금과 맛술로 밑간해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앞뒤로 골고루 지져줍니다. 냄비에 지진 닭고기, 다시마 우린물, 맛술, 간장, 설탕, 후춧가루, 다진파, 참기름, 마늘, 북어 대가리, 구기자를 넣고 15분 정도 끓여준 뒤 여기에 다듬어 놓은 감자와 당근, 어슷선 풋고추와 홍고추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물엿을 넣고 고루 섞은 뒤 그릇에 담아내면 닭찜 완성! 이번에는 뱅어포 건파레 무침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뱅어포를 반으로 자른 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앞뒤로 지져낸 후 종이 타월에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건파레는 손으로 뜯어 손질한 다음 팬에 남은 기름에 살짝 버무립니다. 종이 타월에 기름기를 제거한 뒤 찢어놓은 뱅어포와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간장, 물, 다진 마늘, 송송 썬 실파,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릇에 뱅어포 건파레를 담고 그 위에 양념장과 실고추, 통깨를 뿌려주면 뱅어포 건파레 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닭찜과 뱅어포 건파레 무침으로 풍성한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 닭찜입니다. 네, 늘 매운 것만 드시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몸에 더 좋은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닭찜 완성됐고요. 뱅어포 건파레 무침. 사실 예전에 반찬으로 했던 빨간 그 무침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식, 네, 아이들에게 참 권하기 좋은 남편 술안주로도 참 좋을 것 같은 뱅어포 건파레 무침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맛을 봐야죠. 자, 아, 정말 어제 등갈비 정말 감동이었는데 오늘 이 당뇨는 어떠신가요? 고맙다. 이거 우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얘를 지져가지고 아주 노릇해져 있어요, 색깔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촉촉해요? 촉촉해요. 닭다리, 닭살 안까지 나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선생님 요리의 특징이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죠. 고기가. 네. 이게 다시마. 예, 아까는 예, 다시마. 예, 감칠맛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감칠맛은 제가 북어 들어가지고. 아, 북어 들어갈 수는 없구나. 예, 그 맛이 굉장히 부드러울 겁니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야! 하나, 뱅어포 건파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파레를 제가 많이 안 뜯었나봐요. 생각 없어요. 느낌상 얘가 바삭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맛이 아마 느껴질 겁니다. 파레 향이 확실히 이거 확 눈들어요. 와, 이게 사실 제가 전에 그냥 이거 기름에 한번 지지지 않고 했던 것보다 훨씬 바삭하고요. 네, 네. 그렇죠. 아주 최고의 건강 반찬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아주 그냥 손이 가는 그런 반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닭찜과 이 뱅어포 건파레 무침 정말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요리여서 제안해 드렸고요. 내일도 우리 시동 요리의 대가 정정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쫄깃한 오징어와 매콤한 고추장 양념의 만남, 오징어 불고기와 아삭아삭 시원한 맛으로 입맛 잡는 새콤달콤 상추냉국, 쉽고 간단하게 버무려 즐기는 매콤달콤 상추 겉절이 많이 기대해주세요.